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곳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기억하소서. 오늘 말씀 시편 74편의 말씀 제목입니다. 시편 74편은 이 하나님의 도성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각한 고난 또 그들의 패배를 이 앞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당하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앞선 첫 번째 장의 단락의 그 내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시편의 그 애가의 형식은 어찌라는 그 부사적인 표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문학에서 많이 하나님의 침묵, 인간의 부조리를 또 인간의 해명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로 그렇게 미화시켜 표현하고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건 마치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얘기를 해! 부모가 자식을 닥달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 좀 하세요. 입이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인간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어 버려 두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잠시 동안 육시에서 구시 사이에 하나님의 버려두심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기. 그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표현하셨는데
그것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이 대단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유머스럽다고 얘기한다면 불경하고요. 그러나 여유가 있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쥐어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독하고 쥐어짜는 얘기 안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독하고 쥐어짜는 얘기가 나올 때는 분명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반역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독한 소리가, 쥐어짜는 이 악한 단말마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 기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으면 곱게 죽으세요. 하나님은 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불신앙 가운데 죽으려면 곱게 죽어. 그러죠?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고운 목소리로 불러야 돼. 주님을 기쁘게 불러야 돼요. 삶과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언제나 허용됐어요. 마지막 숨이 있을 때도 주님을 곱게 불러야 돼. 그래야 천국이 약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의 강도 중에도 저주하고 악다구니를 쓴 그는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등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영혼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으셨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만날 일이 없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다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발길질하는데 하나님이 아쉬워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걸 보셨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모든 것은 북극 빙하와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쩌자고 이렇게 인도했어요. 예, 허공에 부서진 이름입니다. 대답 없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마 강권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중보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불쌍한 우리를 다시 한번 쳐서 돌이키시는 일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죠. 어머니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대속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앙의 마음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셨습니다.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예로부터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그들을 영구히 파멸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파멸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다시 이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켰지만 그러나 추후 70년에 예수님께서도 예고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또 한 번 파괴됩니다. 로마에게 파괴되고 그때부터는 수년간 사람 자체가 살지 못하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함락인데 정말 성소에서 모든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면서 거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파멸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싸움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예,
세상에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세상이 핸드폰이 자꾸 버전이 올라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핸드폰에 혈압 재는 도구가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무병장수 할 거라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죠? 혈압 재는 게 생기니까 무병장수가 돼요?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의료보험이 몇 가지가 커버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서도 다 자유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틀렸죠. 육신의 생명은 변함없고요. 건강을 아무리 미리 체크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은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전쟁에 나간 아들에게 노란 전사통보사가 오듯이 우리에게 언제 그 통보사가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 가운데 있어요. 병사처럼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무기가 장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니들은 교회 다니니? 불신앙의 소리에 우리가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참 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참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몇 자리 봐놓고 노후에 살집 마련해놨으면 인생 문제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 자녀들 대학 보내놨으면 인생 문제는 해결된 거냐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 설 때까지 우리 싸움은 계속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귀는 한 번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어요. 순간순간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 없는 인생을 만들려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성공했어요. 세속화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는 그 가운데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체 난리 소문과 기근의 소문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세상 정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그 악의 영과의 싸움이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붙들고 복음 DNA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의연하게 설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여러분 산골짜기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어둠이 깊어갈수록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그 구루터기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에 배임을 당한 그곳에 하나님의 구루터기를 있게 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맥을 이어갈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자들은 깨어 일어나야 될 겁니다. 같이 가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세속화되고 헛된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앞에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니게 할 겁니다.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 대만은 버려두고 주님 복음의 길은 계속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돌아서는 시간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는 탄식과 쓴 얘기, 그렇죠? 예. 얼굴이 변한 반역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이제 구제받지 못할 정도로 불쌍해졌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 탄원한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죠. 언제나 주님을 부르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비춰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레비아단, 리오아단의 머리를 부르시고 부수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즉 흑암과 그리고 저 깊은 음의 샘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저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현상은 구원의 현상입니다. 그렇죠? 예, 모든 우리의 세포와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이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이 소멸과 사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그 구원의 작용이죠. 예. 요즘 앞다투어 뭐 또 이 핸드폰이나 전자시계 이런 게 이제 건강 체크를 하는데, 예, 광고를 보니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 그게 막 서로 경쟁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장착시키면서 그렇게 쓴 걸 봤어요. 폐에서 적혈구에게 이제 산소를 전달해서 온 몸의 모세혈관을 따라 이 산소를 공급하는데 얼마나 그 산소를 이 적혈구가 잘 머금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척도를 잰다. 그런데 이 적혈구가 산소를 머금고 이 온몸에 지구 몇 바퀴를 도는 그 모세혈관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120일을 버티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는 것, 그건 구원 행위죠. 여러분 분명하게, 그죠? 구조 행위죠. 포식세포가 아닌 적혈구가 자기는 먹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포를 먹이시고 그의 생존을 보존하시면서 이 산소를 갖다 나를 수 있도록, 그래서 산소를 가장 많이 머금을 수 있는 몸의 형태를 가지고 가장 복잡한 곳에도 들어갈 수 있는 공격성을 가지고 온 몸을 구원해내는 거죠. 우리의 생명은 구원이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부터 어둠을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비존재에서 존재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삶이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도 뭐 맨날 내가 어쩌다가 박복해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구원하는 거죠. 그죠?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구원하고, 예, 남자들은 아멘. 그죠? 예, 우리가 다 평강공주 덕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구원하듯이 구원을 받는 거죠. 자녀들은 비행기 태워주고 그리고 자랑하고 옆집 아줌마 배 아프게 할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죠. 자녀들은 구원해 줘야 하죠. 네. 화가 난다고 분노하고 쥐어박을 게 아니라 구원해주고 그리고 살펴줘야 하죠. 기다리고 인내해야죠. 예, 돌봐주고 돌아서서 탄식하고 자기 운명 탓하고 그건 자격 없는 부모이죠. 예. 왜 바람 잘 날이 없을까?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고 하나님 잠깐 거기에 주저앉아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높여드릴 테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잠깐 마음이 높아져서 불신앙에 빠지고 나니까 세상에게 밀리고 뒤집어졌어요. 그때 다시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올리는 거예요. 주는 우리의 왕이시오. 주는 예부터, 옛적부터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에요.
교회가 마음이 높아지면 자꾸 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불의한 것과 세상의 불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리고 적전분열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보면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연합해서 무슨 성명 내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런 비슷한 거라도 우리들에게 하도록 요구했는지 한번 보세요. 언론에다가 뭐 교회 이름으로 뭐 내고 이런 거 아주 저는 옳지 않아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산골짜기의 등불처럼 우리의 심령이 맑게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승리자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스크럼 짜고 모여서 하던 것은요 바벨탑밖에 없어요. 바벨탑게 우리가 하늘에 닿는 성을 짓자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예,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다시 구원 백성이 되어서 생명의 전달자 되어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량하고 가련하게 우리는 세상이 때리면 맞으면서 그냥 그렇게 믿음 지키며 사는 거예요가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전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 앞에서 주눅들어서 마치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이 그런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를 봐주거나 아이고 착하지 그게 아니죠. 예. 여러분 세디즘의 본질이 뭐예요? 이 가학성 착취라는 것이 뭐예요? 착하고 무저항적이기 때문에 자꾸 더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대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서 구걸하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게 보여서 동정을 얻으라고 했습니까?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죠? 예, 포악한 악한 군주와 그런 절대 군주들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뺏고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차지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성은 힘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견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차지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나라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를 위해서 열방의 일꾼으로 이곳에 열방의 장사꾼으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맑게 영으로 깨어 있어야 이 시대의 대적자의 그 괴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대변인에게 놀아나고 이 세상의 소리에 놀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분열돼서 마치 우리 책임인 양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 니네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뭐든지 니들 자유인데 우리 눈에 안 띄게 해. 우리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곧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너들 때문에 시끄럽다, 아니 우리 때문에 너희들 잘 사는 줄 알아, 의인 10명 때문에 너희들이 생존하는 줄 알아, 물론 속으로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물어보면 대답은 해주세요. 그런 줄 알아라. 선생님이 하루는 전체 벌 세우려다가 반장 생각해서 하루 참는 거예요, 그렇죠? 반장이 교무실 와서 선생님 우리가 진짜 잘할 거예요, 제가 진짜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봐주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너 보고 참는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참는 줄 알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우하시고요, 언약 백성을 대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스스로 낮추지 마세요. 가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이를 보내소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 지키소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의를 불태울 때 항상 써먹는 말이 저거였어요.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착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때에 리오야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물의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실 때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남방 시내를 다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북녘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만세 반석 주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없고 깨어있는 자가 없으면 어찌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덕담으로 얘기해요. 한마음교회가 거기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빈말로 아멘하면요.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살기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구원의 등불이 켜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하고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허당인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허세 부리지 말자. 찬양 인도자처럼 앞에 서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좋은 말 앞에서 다 하는데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허당이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있을 때, 삶의 중요한 고비에, 세상에서 불신앙의 접경지역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손을 들어야죠. 그때 여호와께 내 손 들리라. 그리고 우리가 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는다. 1mm도 내가 밀리지 않는다. 니들에게 밀리지 않는 거야.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전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승리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경제의 일도 모르지만 그러나 경제의 세계도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여호수아와 같은 전략가가 되어서 아침에 말씀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전장을 달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나와의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45년 동안 내가 그 나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일관된 걸음을 걸었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